근데 이사장님 말씀이 참 맞은 게 그 말빨 글빨이 둘 다 읽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몇 안 돼요. 이사장님이나 저나 뭐 몇 안 돼요. 근데 그 말빨 글빨이 어디서 나올까 보니까 진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자기 말과 글로 표현하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말과 글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민의 언어를 쓰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을 맞춰서 말할 줄 아시고요. 네, 네. 그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가다. 근데 나는 그에 못 미친다. 내 책이 없다.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봉화에 내려오셔서는 정말 책을 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쓰실 수 없을 때 가셨죠.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글을 쓰는 일, 책을 쓰는 일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자기의 마지막 그 임무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쓴 글 누가 읽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때 이렇게 가셨죠. 네.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을 일상이 네 가지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자기 말을 준비하고 글을 준비하는 건데 독서, 학습, 토론, 그다음에 마지막 메모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것도 학습이고 회의하는 것도 토론이고 보고서 읽는 게 독서고 글을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자기 생각을 만들고 그걸 메모해뒀다가 자기 말과 글에 써먹는 게 아주 일상이었고 그런 좀 더 나은 말, 좀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그러셨구나. 그러셨네. 저는 딱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호기심이 많은 분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계속 질문해요. 두 번째는 뭘 유심히 봐요. 산행을 같이 가면 계속 저 나무가 뭐냐, 뭐, 아니, 시골에서 자란 분이 아시지? 제가 모르는데 그걸 막 계속 물어봐요. 궁금해해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공감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금한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해요. 공부 중독자예요. 네 번째는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요. 결과가 궁금해서 그냥 계속 뭔가를 시도하죠. 그게 호기심 있는 사람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막 늘 가슴이 뛰어요. 네, 그리고 예. 어린아이 같고 어쩔 때 보면 막 뭔가를 하나 해내고 저한테 야, 이 문장 어때? 좋은데요? 그러면 그지? 그래서 어린애 같이 막 그 엄마한테 뭘 보여주고 엄마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야, 내가 봐도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좀 뻑이시죠? 예, 예. 그 어린애 같이 우쭐이 하는 게 있고요. 그게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중에 제가 낮에 낮술을 먹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찾으셨어요. 갔는데 부속실에서 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술 냄새를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알게마이너 자이퉁지 기고문 구술을 해주려고 부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다음에 하자고. 근데 저보고 너 술 먹었냐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요, 대통령 네. 되시고 나서 예. 그 호기심을 표출을 하는 걸 좀 자제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에피소드가 저 들은 건데 하루는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이 나무 무슨 나무지? 이 나무 무슨 나무지? 이렇게 몇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산책하러 나오시니까 팻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고요. 또 제가 들은 에피소드 하나는 이제 그 청와대 경내 뒷산에 다람쥐도 살고 청설모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산책하시는데 청설모가 다람쥐를 막 괴롭히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아이씨, 못된 청설모 같은 이라고. 쟤 왜 저렇게 다람쥐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셨는데 그 다음날부로 청설모 저는 체포돼가지고 어디 동물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 이게 네.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어떤 아,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바로 표현을 하면 경호실이 힘들구나. 아. 예, 그러셔가지고 아, 이사장님이 유머가 많이 넣으셨어요. 아니 아니. 아, 대통령 구술을 받다가 노무현 대통령 구술을 받다가 두 번 화장실 간 적 있어요. 왜? 전 대통령 앞에 가면 긴장이 돼서 배가 아파요. 아. 근데 구술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정말 배가 아파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 대통령 와, 저 화장실을 이제 대통령께서 갔다 온나? 갔다 오는데 다른 대통령 같으면 뭐 좀 짜증이 나실 만도 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디까지 했노? 그러시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게 저기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네. 그 한일 관계에 관한 대통령 연설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인데요. 그걸 제일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설은 그 초안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연설은 초안을 대통령이 보시고 고치시거나 구술을 해주셨는데 그 연설은 처음부터 직접 쓰셨어요. 직접 쓰셔서 보내주시고 한번 읽어봐라 이런 아. 연설이었는데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연설 아닌가. 우리 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약속이 안 된다고. 소리만 듣는 건데 제가 VCR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우리는 VCR이 없으면 빨리 돌리는데 강호목 작가님은 계속 보고 있더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보고 있어요? 방송 사고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VCR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어록을 다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 연설에도 제가 아무래도 저도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 줄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이걸 추가했어요. 한 문장을. 아.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 저걸 내 한 문장을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실제 연설하실 때 그 문장을 빼고 바로 감사합니다고 끊으시더라고요. 막 논쟁하시다가 됐다 막 그만. 알았다. 그리고 그걸 빠진 적도 있어요. 역시 아무것도 안 됐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셨는데 네.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가 대통령이지. 그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 거 아니라고. 대통령은 나라고. 맞아. 뭘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그래. 너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셨고.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늘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시민이라고 했고요. 그 우리 저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시민은 아까 그러니까 노무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꿈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의 존재가 그 꿈을 모욕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버렸다. 이제 꿈만 남았다. 노무현의 꿈만 남았다. 그 꿈은 이제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새로운 노무현. 맞죠. 좀 구태연한 해석인데. 제가 좀 멋있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는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가는, 예,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는 강물 같은 분이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강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그런 분이 이제 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털고 대통령님 이제 우리 눈물을 억누르려고 애쓰지 않고도 대통령님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가고 안 계시지만 대통령이 가지셨던 그 꿈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를 좀 밝은 얼굴로 씩씩하게 그렇게 대통령께 말하자. 10쪽이니까요. 예.